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장명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유튜브 두 건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한 건은, 첫 번째 건은 20만 명이 가까이 봤습니다. 그 두 번째 올린 동영상은 지금 11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한자는 저의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에 그리고 또 전화상으로 가장 많이 저에게 이런 한자를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한번 좀 설명해 달라.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제가 가장 많이 문의 든 게 구슬주자였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자를 쓴과 동시에 어떤 작용이 일어난가, 사주팔자를 버리고 이런 한자를 쓰게 됐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걸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편적으로 이제 구슬주자는 여성들에게 씁니다. 그런데 남성도 때론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 이런 글자를 쓰는 사람이 간혹 나옵니다. 구슬주자. 구슬주자를 쓰면 어떻냐? 특히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에서 구슬주자가 쓴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핵이겠죠. 여기에 이런 글자를 쓰게 된다면 대부분이 맞달, 만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쓴과 동시에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구슬옥은 앞에 임금왕인데 우리가 획수로는 사획이지만은 실제로는 오획에 해당이 됩니다. 구슬옥에 임금왕이지만 구슬옥변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구슬옥은 오행상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 신금이니까 음의 금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할 때 이런 글자를 써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냥 상관없이 이 가운데 글자에 구슬 주자를 쓰게 되면 이주, 뭐 김주, 어떻게 박주 이렇게 나갔을 때 보편적으로 구슬 주자를 쓰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맞달 역할, 만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가 어떤 글자냐? 동방인자입니다. 동방인자. 이름에 예를 들면 동방인자를 가운데 쓰게 될 때, 보편적 가운데 쓰게 될 때 장남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어쨌든 이 글자가 있음과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장남이나 아니면 만며느리. 남자들은 장남이나 맞사이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들은 장녀나 아니면 만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글자를 쓴 것 같이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이 글자를 쓰면은 자립심이 있습니다. 성격 자체에 자립심이 있어요. 독립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립, 독립, 의지가 강건하다 이렇게 봐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편적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글자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있어도 자기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얘를 사주에서 이 구수록변의 신금 자체를 잘 조화를 해서 부족할 때 채워주게 된다면 얘는 사장급으로 가게 됩니다. 오너급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수기는 무병감이 있겠죠. 지장간에서 이 글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 자체는 굉장히 장명에서 상서로운 글자다. 잘 활용하면 얘야말로 기가 막힌 한자 중에, 장명에 쓸 수 있는 글자 중에 한 글자다 보는 것이요. 사주에서 굉장히 흉하고 악한 것을 이 한 글자를 쓴과 동시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동방인이다 이렇게 오겠죠. 반면에 잘못 쓰게 된다면 이 인자는 몸에 상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글자다.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이것은 독약이고 잘 먹으면 최고의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는 한자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그런 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슬주자는 자립, 독립, 의지, 강건, 동방인, 자립, 독립, 독립, 의지, 강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힘 자체가 강하다. 그리고 집안에서 기둥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해 줄 수 있겠죠. 깃뿌리자를 쓴다. 깃뿌리자를 쓰게 된다면 특히 가운데 글자에서 이렇게 깃뿌리자, 어쨌든 이 자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쓰게 된다. 가운데. 그래서 장명에서는 가운데 글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 삼원오행이 나온답니다. 삼원오행. 그러니까 이 글자를 쓰면은 대범한 것 같지만 좀 소심하다, 사색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창의성, 문화, 예술, 기술성을 갖고 있는 글자다. 창의, 기술, 예술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희예, 텐데 김희예, 기술성, 예술성, 창의성. 박희예, 박자를 쓰게 된다면 고집이 세다, 우직하다, 자기 스타일로 가려고 한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겠죠. 최희예, 그러면 최희자 쓰게 되면 주거를 독립하라,
최자를 쓰게 된다면, 최희 무슨 쪽으로 나간다면, 그럴 때는 뭐냐면 모든 것을 본인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고향을 틈진다 그랬죠. 최씨를 쓰게 된다면. 그러나 박씨를 쓰고 이씨를 쓴과 동시에 상향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희를 쓰게 된다면은, 희를 쓰게 된다면 사색적이다, 좀 소극적이다, 공상적이다. 그러니까 창의성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좋다, 이걸 얘기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사주와 맞지 않으면 배우자를 떼어낸다는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픔을 준다. 배우자 문제에서 아픔을 주고, 여기 잘못하면 부친에 대한 문제, 부친, 배우자, 여기에 대한 걸 사주하고 전혀 맞추지 않고 이 희자를 쓰게 된다면 아픔을 주는 한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참진자. 참진자는 무조건 종교가 개입했다. 기독교, 불교, 청주교, 어느 종교든 좋으니까 이 진자를 쓰면은, 진짜를 쓰게 된다면 종교의 개입이 있다, 이게 보겠죠. 종교를 믿는 게 좋아요. 근데 참진자를 쓰면 사업가보다는 원래는 소속 급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급여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오너가 아니라 소속으로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단 종교가 개입 있는 글자다. 이 글자를 쓰게 된다 동시에 종교가 개입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글자를 쓰면은 가운데 글자를 쓰게 된다면 뭐냐? 이것 또한 뭐냐? 배우자인데, 참 뜻은 좋은데, 참진,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참진자, 이게 뭐냐? 가운데 글자를 쓴과 동시에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상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배우자 문제로서 가슴 안에 소가리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참진자를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이게 오겠죠. 여기 진압할 진자를 쓰게 된다면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쇄금변을 지어놓고 진압할 진자를 쓰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훨씬 더 직업 면제에서, 직업에 관련된 문제에서 더 튼튼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이 진압할 진자를 남자에게 쓰지만 여자에게는 좀 쓰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이 참진자는 사주하고 잘 맞춰놓고 이름을 지어야지, 무턱대고 참진자를 쓰게 된다면 배우자 문제에 대한 아픔을 준다, 이렇게 보겠죠. 동력동자는 저는 참 이게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이게 불효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택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동력동자는 정말 한자 8142 글자 중에서 정말 좋은 글자 중에 한 글자다. 어지간하면 이 글자를 쓰는 것은 참 좋은 글자다. 왜? 동력동자는 태양이 있어요. 이 안에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 나비뱀 있고 여기에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와 태양이 있는 아주 좋은 글자예요. 겨울 태생에게 태어나도 좋고 봄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이 동자를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명에서 장명에서 정말 잘 쓰는, 그 잘 활용할 수 있는 글자 중에 동력동자다. 그런데 딱 하나만 참고하자. 얘는 참 좋은 글자다. 장남한테만 쓰는 글자다는 거죠. 차남에게 이게 동력동자를 쓰게 되면 차남이 장남 역할로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차남이 장남 역할하면, 장남이 장남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그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장남에게만 써주자. 차남은 이거 쓰지 말자. 근데 차남에게 우리가 돌림자 항렬이다 해서 이렇게 쓸 때, 될 때는 얘를 약화시키는 글자를 옆에 글자를 잡아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장남, 차남으로서 순서대로 잘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참 좋은 글자 중에 한 글자다, 이렇게 보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동방인자, 자립독립, 의지, 간건하라, 이겠죠. 동력동자는 그래도 이 동력동자를 쓴과 동시에 지구력이 있다는 것이요. 지구력. 그래서 이 글자는 저는 좋은 글자 중에 한 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장명이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사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봐야겠죠. 사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일간을 놓고 봐야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정유를 갖고 있었다. 정유. 임신이다. 임신. 만약 예를 들면 이건 제가 그냥 무작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축이 들어와 있다. 축시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축. 정축을 갖고 있다. 그냥 일관에서 이렇게 정축을 갖고 있는, 지금 임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화. 불 자체를 갖고 있어요. 정화. 약합니다. 약해. 왜? 가을, 이제 가을철, 입추가 시작이 됐어요. 가을철인데
사신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일단 반쪽은 좀 날아가겠죠. 이미 있어요. 정임 한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늘 불 뒤에 왔다 갔다 꺼지는 불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얘는 유축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유와 축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 자체에서 얘 하나는 참 좋습니다. 정축, 아니 정유. 여기는 장생을 받으니까. 그러면 뭐냐? 이런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 남자는 여자겠죠. 여자. 편제 해당이 되고 이제 정제, 아내. 얘는 편제. 여기 있으면 두 여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두 여자를 만나겠구나. 부인 와도 다른 사람도 만나겠구나. 그런데 뭐냐? 이 여성이 더 오히려 본인에게 마음이 맞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그냥 저렇지만 이렇게 나 이렇게 그냥 타고 나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얘하고 이거 축에 근심 걱정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 여자 좋아하지만 힘이 딸렸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몸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된데 사주에서 금 내관 기운이 대운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건강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건 건강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보겠죠. 돈 벌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신형이니까 일단 얘도 지금 상처를 받고 얘도 절반 상처를 받고 정이 한목이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건강 문제 조금 약하다. 병화를 하겠구나 보겠죠. 얘를 도와주는 글자는 거의 없어. 얘 하나에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데 힘 자체가 없고 기토 자체도 힘을 누설시키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정이 한목이니까 얘 자체는 정이 한목과 얘가 흑인지 백인지 지 오줌동 못 가리고 유축이니까 그러니까 힘이 다 뺏기고 있으니까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뭐냐? 장면에서 당연히 예를 들면 토하고 화를 가지고 지원군이 나 들어가줘 하겠죠. 지원군. 그러니까 기토는 안 된다. 모토를 잡자. 예를 들면 저, 이 자체가 아직은 예를 들면 가을이니까 입추가 시작이 됐으니까 정화보다는 병화를 잡자 이렇게 보겠죠. 병화. 대운의 흐름을 놓고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동력동자를 들어온다. 자, 들어오세요. 동력동자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뭐냐? 얘는 들어옴과 동시에 이 사주에서 많은 효자 역할을 해요. 왜? 나무목이 들어와 있죠. 갑목이 있겠죠. 나들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 전체를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 이름의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사주다는 거죠. 사주에서 뭐가 부족하냐, 어떤 게 부족하냐, 부족한 걸 찾아서 이름을 입혀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걸 쓴 거죠. 그러면 불러줄 때는 파동 소리, 소리에 의한 그런 따뜻한 기운이 들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글자를 쓴과 동시에 그 안에서 음양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쓴과 동시에 여기에서는 보가 되는데, 여기 만약에 참지자를 쓸 수는 없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동방인자를 쓰게 된다. 동방인자는 이 안에는 괜찮아서 인사시 사명살이 있어요. 인이동에서 인사시 사명살이 둘 다 아니야. 이건 괜찮은 글자예요. 괜찮습니다. 사명살 안 때려요. 얘한테 굉장히 도움 역할을 해주는 글자입니다. 한자. 장명에는 이때 이렇게 해줘야 돼. 해주는 게. 그래서 이런 글자를 써주는 것이 동방인자나 이런 현자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이런 게 엎친 데 덮친 경우 안 좋다 했는데, 만약에 내 진짜인데 진압할 진짜를 만약에 지었다, 이 안에 진언을 했다, 진짜가 돌림자의 항렬이야. 이렇게 해서 지웁니다. 얘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름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늘 신경성 스트레스로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 몸이 축났다, 기가 약하다, 의지가 약하다. 그냥 제가 막 적었지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있다면 벌써 이것은 신경성 스트레스 심하다, 몸이 약하다, 골골하다, 40대 넘어가고 몸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한자를 잡아주느냐,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는 사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부족한 걸 찾아가지고 보완 보강 작업을 하는 것이 장명이다. 이럴 때 장명이 자기 힘 발휘를 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자들을 쓸 때 그냥 막 써도 그런 성격으로, 성격, 이름에는 성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름 변화시키면 성격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 성격 변화가 일어나요, 이름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격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이죠. 애기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돼서 일단 이름 바꿔주면서 성격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뭐냐? 조후. 조화가 이루어지겠죠. 조화.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름에서 좋은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 이름으로서 값어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절대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이름만큼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이름은 누군가가 잘 짓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거기가 아무리 멀고 멀리 있다 해도 그 잘 짓는 곳을 찾아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함부로 짓지 말아라. 이름만큼은 뭐냐? 전문가를 찾아서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